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힘스와 동아지질, 진영, BCNC,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올릭스와 클리오, 한국항공우주, HD 현대일렉트릭,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요. 많이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장미님이 두 분의 이사님 안녕하세요.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종목을 가져온 거 참 지어짜고 짜내고 찾아내서 가져오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릴레이를 시작해 볼 텐데 네. 바로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정태근 이사님 현대힘스 가져오셨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현대힘스 더 힘 낼 수 있을까요? 재매수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네. 질문을 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부터인가요? 네. 아, 저부터. 현대힘스 첫 번째 종목인데. 네. 아. 저 유인사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지금은 이제 재매수가를 잡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기분 좋게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해가지고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기대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5일선 위에서 도치형, 그러니까 십자가 모형, 네. 이게 나오고 내일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항상 제 마음대로 안 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항상 패턴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벌써 11%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매수 자리는 오늘 시가 이하에서 일단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양봉이 계속 지속된지 여부를 보고 아마 내일 쪽까지 아마 2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팔고 나오는 자리지 그 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볼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은 그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가대 아니면은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들어갔다 네. 아니면 빨리 나오고 수익이 나면 빨리 튕기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신규 상승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은 제 매수보다는 아침에 매수가 됐다라면은 이제 내일 쪽까지 한 2만 정도 보고 그 정도 나오게 되면 빨리 땡. 빠져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블루베리님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정 이사님이 먼저 아닌가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신데 정 이사님만 순서를 모르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올릭스. 올릭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작년 12월에 호주에서 임상 1상 지금 시험 계획이 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와 관련돼서 중국 한소제약이라든지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 여러 글로머 빅파마들 같은 경우가 좀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비롯한 좀 기술 플랫폼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는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어떤 상황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빅파마 세 곳과 좀 미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또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좀 미팅을 했던 부분들 뭐 추가적인 미팅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다소 바이오텍과 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뭐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비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파이프라인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수치가 좀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릭스를 첫 번째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주셨어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정책 테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동아지질인데, 동아지질. 이건 철도 지하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 시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막차 타서 고생하냐 아니면은 초반에 들어가서 상승을 한번 노려보냐 고차인데 뭐 동아지질은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제 네. 반응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또 이제 차트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금 화면을 보신 바 같이 지금 이제 2022년도 2023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 같은 경우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이제 계속해서 다져 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철도 지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아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이제 발생되면서 좀 들썩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초입 구간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까지 음봉이 삼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3일선 조정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음봉이 나올 거라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반등을 위해서 또 빠르게 치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여야 4월 총선 공약으로 이제 철도 지하화 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게 1월 9일에 이미 통과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철도 지하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땅굴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아지질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국내 이제 터널 TBN 공법 국내 1위 네.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지질까지 자세하게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짧게 아마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 말씀을 클리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종목 우선 가리기 할 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클리오가 하나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가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최대 어떤 제가 볼 때 매출을 좀 시현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작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이제 고마진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지금 제가 볼 때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좀 부진했던 지역이 좀 일본 지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신규 브랜드에 대한 런칭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심플레인이라든지 뭐 타입 넘버 같은 이런 좀 신규 브랜드를 좀 런칭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또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규로 좀 개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작년에 부진했던 모습이 올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만 하더라도 올해 뭐 매출 한 400억 정도 좀 규모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국내,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외형 성장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역시 추가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언급을 드렸듯이 진영이란 종목입니다. 진영. 예, 이거는 네. 이제 김포시 편입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다시 이제 예전에 그 여당 쪽에 김기현 대표가 이게 나왔을 때가 살짝 식었다가 네. 다시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이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제 총선 1호, 2호, 3호, 4호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건데 진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김포 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김포시 관련된 종목 테마주 좀 엮여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김포시 편입 같은 경우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테마주긴 하지만 요 회사가 이제 신사업으로 뭘 하고 있냐면 대전 방지용 필름 그리고 2차전지 방영 필름을 이제 퀄테스트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 방지용 필름 뭐냐면 정전기 대전, 그러니까 정전기 방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퀄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원래는 그 작년 하반기에 양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콜테스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포시 테마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만약에 대전 방지용 필름이라든지 2차전지 방용 필름 이게 콜테스가 마무리되고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 이게 결국 실적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엮일 수가 있고 2차전지 관련주 엮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테마처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진영 같은 경우도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ST지대처럼 편안하게 이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편하게 누워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23일부터 거래량 좀 실려주게 되면서 이제 머리를 살짝 이제 틀려고 땡.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진영까지 함께 단기적으로 좀 볼 만한 종목 세 가지를 연속으로 좀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현민 이사님의 세 번째는 뭐죠? 네, 한국항공우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약 한 3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4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확실히 좀 2,400억이면 뭐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75% 이상 좀 급등한 모습.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어떤 실적은 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달성했다라는 좀 자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좀 추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들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연하게 좀 회복했다라고 좀 아직까지는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시 좀 날개를 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좀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소형 무장 헬기라든지 뭐 기동 헬기 부품 개발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 이후에 수주가 없습니다만 땡! 오랜만에 네. 네, 윤이사님이 땡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죠? 한국항공우주에 네. 대해서 진심이신가 봐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움직일 때가 됐죠.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윤 이사님의 네. 네 번째죠. 네, 네 번째는 BCNC입니다. BCNC.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로 이제 봐야 될 종목이고 이제 리스트업을 해볼 만한 섹터를 봐지고 있는데 네. 오늘 장 초반에 살짝 힌트를 줬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흔들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면은 반도체가 간다라는 것들을 살짝 보여줬다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는 반대쪽 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CN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반도체 소부장 국산을 위해서 협력사를 집중 육성을 했습니다. 육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국산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포커스링의 그 포커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장 가동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 그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커스링이 어떤 원료가 되는 이제 소재 원료가 되는 합성 쿼츠 요걸 현재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이 반도체형 합성 쿼츠 협력사로 이제 BCNC가 그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저는 반도체 대장은 SK하이닉스가 좀 보고 있는데 네. 다시 이제 조금 대장주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좀 봐야 될 요 종목도 이 소부장 관련돼가 전통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2% 3% 정도 있는데 인텔이라든지 소니 쪽으로도 현재 콜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또 하반기에 공급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CNC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미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빛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뭐 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말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작년에 대한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뭐 최고 실적을 어떻게 보면 달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0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22년 대비했을 때 뭐 137%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제가 볼 때는 기록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제 뭐 회전기기라든지 변압기 쪽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수주액도 지금 이제 35억 달러를 좀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뭐 두 차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 목표를 상향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제가 볼 때 밑에 따라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고 수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뭐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37억 불 정도를 제시했고 뭐 매출도 33조 3천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작년에 어떤 이러한 매출과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저 PBR, 뭐 저 PER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도 반도체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BCNC에서 그 작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시기 전 최근에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또 HBM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또 국산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계측 테스트 뭐 본딩 이쪽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 건가 리스트가 싹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건 계측 쪽에 일단은 이제 도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불량을 잡아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불량을 잡아내는 게 수율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HBM 수율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먹었었는데 이 수율을 맞추려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이미 퀄테스트가 통과됐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퀄테스트는 무난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측 쪽에 어쨌든 이제 장비 도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BCNC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1월 25일 이후에 이 코스닥 쪽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꺾이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꺾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요새 뭐 BCNC도 그렇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아마 중복으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결국 요런 것들은 이제 실적으로 그 HBM이란지 SK 핵쪽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업은 해볼 필요가 있고 낙폭까지 공략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다섯 번째 소개해 주셨고 윤여민 이사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터닝 포인트를 좀 주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분기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망이 됩니다. 한 9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만 그렇게 아웃퍼폼에 따라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올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3년 만에 뭐 터닝업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전방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0억 이상 좀 되면서 뭐 2023년 대비 올해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 패널에 대한 출하가 좀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좀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올해 미리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한 1700억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미리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을 토대로 올해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의 길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두 분이 5개, 일단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